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호북 내부문서 많은 주민들 타 도시로 이미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베이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우한 시민 수천 명 도시 봉쇄 뚫고 타 도시로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후베이성 통제 상황부터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대부분의 도시가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하루에 수천 명 검역을 위반하고 우한을 떠난 내용인데요. 우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봉쇄된 지 23일로 한 달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가 입수한 후베이성 문서에 따르면 하루에 약 2만 5천 명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 우한을 떠났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서는 후베이성 통신관리국이 지방정부에 매일 보고하는 문서들의 사본으로 우한에서 운영하는 세계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베이 당국은 통신국이 매일 보내주는 자료로 우한에 24시간 이상 머물렀던 사람 수를 집계했고, 후베이 주민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모두 감시하고 녹음하는 데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람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후베이성 경계를 벗어나서 우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우한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배송하는 운전자나 외부 인력이 아닌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한에 배송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사람이 24시간 머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24시간 머물면 자기 목숨이 많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 우한 아니면 후베이 사람이 높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서에서 나타난 우한, 후베이를 떠난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2월 18일 하루에만 22,360명이 우한을 떠났고, 92,110명이 후베이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9일에는 우한에서 23,316명이 후베이성 전체에서 총 93,814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후베이를 떠나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될게 2월 4일에서 19일간 우한을 떠난 사람만 13만 519명, 후베이를 떠난 사람은 43만 3,34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떠나서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 이동한 것을 보면 우한 시민 대부분은 후베이성 인근 도시로 이동을 했으며, 가까워야 되니까 인근 도시로 이동했으며, 기타 사람들은 다른 지방 30곳과 멀리 떨어진 티벳 자치구까지 곧바로 이동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이 티벳 자치구인데요. 이 티벳 자치구가 지금 중국에서 제일 청정한,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명도 지금 우한 폐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방은 적어도 몇 명씩 있는데 지금 티벳만 없습니다. 그 전에 한 명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 치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 이번 자료는 지난달 23일 우한시가 폐쇄되기 전 도시를 떠났던 500만 명의 우한 시민의 행선지와 대략 일치한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한이 봉쇄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우한이 봉쇄됐고, 그리고 인근 도시들도 봉쇄됐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아보면, 우한 봉쇄령으로 열차, 여객선, 버스 등 대중교통 및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모든 고속도로가 지금 차단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화통신에 의하면 의료용품 운송트럭, 생활필수품 운송트럭, 그리고 물, 전기, 가스 등 지방정부의 공급 물자를 수송하는 차량만 지금 현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한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운전사는 통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운전자의 체온 검사 후에 정상일 때만 여기를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우한에 들어가서 체온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다. 못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한 개인 차량으로 시내에 출입하려는 일반 시민은 우한 경찰서 교통관리국에 일회용 전염병 예방 통제 통행권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용품, 식자재를 운반하는 운전자들은 우한 적십자사가 발행한 전용 패스, 그리고 지정된 바이러스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를 제시해야만이 시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두철미하게 지금 방역에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한과 후베이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의 우한과 후베이 봉쇄령에도 그들은 떠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감염되기가 두려워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지금 재미 중국 평론가인 탕징위안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떠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내용은 건강한 사람들을 강제로 감염된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한 점입니다. 자, 누구나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감염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들이 떠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식량 공급입니다. 지금 생각만큼 식량 공급이 넉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식량을 다 쟁여놓고 살기 때문에 물건이 나왔다 하면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최근 몇몇 지자체가 후베이성에 쌀을 기부하기도 했고 우한병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쌀을 식량을 원조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감염자들에게 병원이나 검역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염자들도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게 하려는 이유가 되죠. 실제로 감염된 우한 시민이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한시 당국자들은 또한 바이러스 증상이 가볍거나 확진받지 않는 사람들을 격리센터와 임시병원으로 옮기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환자들은 이 센터에서 거의 또한 전혀 치료받지도 못하고 교차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센터와 임시병원,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임시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허술하게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졌냐? 오픈형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20명이나 10명의 베드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교차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겁니다. 야, 자, 보시면, 타이틀을 보시면, 우한과 후베이 주민이 이곳을 떠나려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위 관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 특권을 얻고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니까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쇄된 우한과 후베이를 떠나면서 어떤 면이 다른 것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탈출한 사람들 중 일부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 우한 폐렴에 이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후베이성 비밀 문서에서 사람이 떠나려고 많이 노력하죠. 거기에 충분하게 사람을 고친다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떠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확진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